때는 수증기에서 그 육류기를 선택하지 말하시고 다시 그 울라지버스 두고 항해서 배를 타서 수증기에서 중국의 먹당강, 왕청, 예. 더문 예, 이렇게 해서 육류를 어시려던 길을 다시 그 기찻길이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로정을 바꿔서 울라지버스 두고 항해서 배를 타시고 9월 18일에 떠나가지고 다음날 9월 19일날에 윤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신 작은 단층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들에서는 소위 지방으로 파견되어 투사들이 유수가 있습니다. 우측 방에 수령님께서 사업하신 세 개의 방이 있고 아래층 이제 왼쪽이 류관 접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항해비문 투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투사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일본 놈들이 우리 원산 항을 통해서 여기 덩이한 지방의 쌀들은 땅 일본으로 실어왔고 놈들은 그 양이 모자랄 때마다 우리 원산시의 주변 농촌들에서 그 약탈해서 그 양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시가 이런 식량 실대가 어렵다는 법을 들으시면 수령님께서 지난날 우리 민들이 피땀으로 농사 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만약 그들의 식량을 다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식량을 해결하겠는가, 바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는 것을 때 하루빨리 진정한 인민을 건설해서 인민들의 식량도 해결해주고 또 안정된 생활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원래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육안을 축소 형식으로 지냈어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축소 형식으로 지단합니다. 방이 좀 작았습니다. 이렇게 방이 작아서 육안업을 하겠습니까? 방에. 공양유관도 다 작게 해서 태양동 성도 모시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함께 수령님 곁에 이렇게 해당화 꽃을 들고 있는 소녀가 유럽 소녀로 그리고 장군님 곁에 바드민턴 채를 들고 있는 소녀이 아프리카 소녀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영생들의 침실은 마주보시고 있는 야영 일각과 그리고 정상 뒤에 있는 야영 2각 두 개가 합쳐서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에 1,100명으로 한 해 13,000여 명의 학생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침실 있는데 침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집이어서 벽면에 그림이나 모든 장식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야영생들이 들어온 침실입니다. 침구류 색깔도 여학생들은 분홍색, 남학생들은 파란색을 해줬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매 침실들이 아리랑 텔레비전과 냉동기를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이랑 다 배려해주셨습니다. 아이들 사진 찍으셨습니다. 벼번 강물 벼번 받은 걸 다 갖춰 주었습니다. 최고 6도 자동지께서는 6차례나 이것을 찾아주셨습니다. 스님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중요 생산 단위도 아니고 아이들의 야영소인데 이러한 야영소를 여러 차례 찾아주신 대원수님들과 원수님의 현지도 차스만 보아도 우리 아이들 우리 야영소는 우리 공연 전국 소년 축구 경기 대회 결승 경기 축포 발사도 함께 보아주시며 정말 우리 저구의 밝은 미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한 해만도 무려 4차례나 야영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극장에서 원수님을 한자리 모시고 아이들이 머란봉학단의 축하 공연 관람했습니다. 극장이 1층과 2층으로 천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한 어쩜일 운영책에 배려해 주셨습니다. 의자도 우리 용감가구 회사에서 우리나라 용감가구 회사에서 만든 의자들인데 아이들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책상도 해줬습니다. 접이식 의자라고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즐겨 찾는 전자 오락실입니다. 가운데다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코로나를 1차 식품으로 넣어서 아이들이 또 펌프 오락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포라고 쓰셨습니다. 아, 남포. 네, 남포. 이번 야영에 원하자들 군인 군솔자들이 다 새로 일도 세운 부분들입니다. 이래죠. 거북이를 보면 청춘의 중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오래 살다라니까 거북이 수명도 이제 늘었답니다. 400년이라고 봐야 된답니다. 옛날에 300년이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 400년이라고 한답니다. 굉장히 큽니다. 내 상어가 거북이한테 안 달려드는 모양입니다.
보지 않습니다. 상대는 꼭지를 갖고 와서 이나 영원히는요? 가오리는 벌써 세계를 영원히로 없습니까? 그런 건 시시사 먹습니다. 아, 이렇게 큰 평정강원을 말입니다. 이런 거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요 가오리가 새끼 낳은 건 상우가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떨어져서 이 작가님 말했습니다. 요거 칸막이 했었습니다. 광장추석단 뒤에 배경으로 있는 초선식 건물을 인민대학습당 전체 인민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해서 인민대학습당이라고 하나의 큰 도서관이면서도 통신대학이고 제 교육학습이죠. 그래서 수업도 받고 책도 읽고 다기능화된 학습당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건물이 조선역사박물관, 여기 좌측에 있는 건물은 조선미술박물관, 사상탑이 중심 축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은 네, 딱 맞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방장, 저 깃발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깃발들이랑 있는 그 앞방장 건물들은 전부 청사들입니다. 외무성, 농업성, 무역성, 교육성 이렇게 그런 전부 청사들이 있습니다. 신해왔구나. 중국 이름에 와봤네.
얼마나 성공인지. 관광 포스들이 색색이 많고. 김용호나 있잖아. 아, 거기 멋있어. 이거 좀 남은 기업소 좋은 거. 서울대도 버스 타고 비 오는 평양입니다. 여기 민속방문 갑니다. 아. 네, 이제 문 안 열었습니다. 아, 예. 예. 안내문입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information. 네. 그리고 사실 저처럼 이렇게 두 개의 라선에 17개 급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 부흥역에 와 있습니다. 네.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타는 것이 개선역까지. 개선. 여기 지금 끝점이 개선역 아니면 개선역까지 갑니다. 그 여기 지하철도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것을 눌러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거리는 거는
거기가 그러면 인민대학. 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저기 사람들 저기 입니다 이거 기단체에서 검은 진지 하느라고 출연하는 사람들인데 고생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진장 앞에 제네장된 화강석으로 세운 화강석 포탑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아니 여기 비싼 돌인데 뭘 예, 우리 우리나라의 화강석 많습니다. 무진장 앞에 이거 탑의 형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수체 세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고 앞길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많은 러작들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 러작들을 쌓아올린 책탑 비슷하게 책탑을 형성했습니다. 그 포트는 주체라고 썼고 우리 탑이 세워질 때 세계 요원화가 돼서 이렇게 수많은 기념들을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모두 82개 나라에서 보내온 전시인데 그들이 무려 252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덜도 위에는 이렇게 위대한 주체 사상 만세, 위대한 김일성 주의 만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덜이 김일성 주의만세라는 풀까지 건설 좋은 과정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김정일 장군의 현명한 요구에 의해서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탑에 오르시려면 저기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내가 그 유명한 옥류관에 왔네. 감사합니다.
하자. 처음 유선놈의 장애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 침대 여섯 개가 있습니다. 네. 저 선생님 부산.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이만경 팀일성의 원수님께서 우리 궁전 창립에 주음하여 멈춰주신 사랑의 침대여시입니다. 김일성 1989년 4월 15일 궁전의 연근 측면적은 10만 5천여 평방미터이고 청부지 면적은 21만 4천여 평방미터입니다. 궁전의 건축 형식은 두 팔을 벌리고 아이들 궁전에는 과학부문, 예능부문, 체육부문의 146개의 서조실들과 활동실, 예술장업 훈련장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예, 선생님입니다.
Yeah.